전지훈련하서 주장의 역할 아주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. 예, 세 경기 골 다 넣고. 주장이 좋으니까 분위기가 다르네. 이것도 그렇게 얘기해. 그리고 요즘 또 새로운 화두죠. 골키퍼 중에 누가 앞설까? 아, 골키퍼 대전. 그렇죠. 골키퍼 대전. 골키퍼 대전. 지금 뭐 세 번의 경기를 통해서 지금 저 주전 경제 현재 2승 1패로. 제가 2승 1패. 아, 김동현이 앞서고 있어요. 제가 2승 1패. 네. 아, 이겼어. 이겼어. 근데 이제 제가 어쨌든 그 골키퍼 하면서도 중간 중간에 이렇게 벤치를 보면 흑태희 형이 제가 먹혔을 때는 어, 그지? 제가 어제 봤습니다. 그지? 형태경 형이 딱 먹혔는데 동현 형이 눈은 슬픈데 입꼬리는 이렇게 살았음. 아, 무슨 말이야? 뒤로. 뭐야? 지금 만세를 또 하고 있어. 야, 앞들 밀어 준비시켜. 앞들 밀어 준비시켜. 아, 동현이 형 좋아한다. 뭘 좋아? 아니, 슬퍼하고 있어. 뭔 소리야. 아쉬워하면서 이 소리를 계속 올라가고 저는, 아니, 저는 뛰면서 상대방을 이겨야 되겠다라는 것보다도 동현이를 이겨야 되겠다. 동현이가 즐거워하는 거를 나는 못 본다. 아, 무슨 말이야. 아, 이렇게 아니, 이수성님. 원래 이렇게 저 한 포지션에서 일부러 경쟁도 붙입니까 이렇게? 원래 경쟁을 하면 서로 이제 발전이 돼야 되는데 경기력은 발전이 안 되고 약간 서로 눈치만 보고 네, 눈치만 이게 발전이 되고 있어요. 약간 좀 뭐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. 네.